이 뉴스 보시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유행어가 절로 떠오르실 겁니다. 초콜릿 포장을 벗겨보니 마약이 나오고 향수병엔 필로폰이 들었습니다. 파티장엔 음악 대신 대마가 포대자루에 가득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 수는 역대 최다였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복도 선반에서 발견한 포대자루. 자루 안에는 말린 대마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긴급체포합니다. 이날 압수한 대마는 18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 이곳은 젊은 층이 모임 공간으로 즐겨 찾는 파티룸입니다. 재배부터 유통과 투약까지 파티룸 건물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의 음식점 지하창고, 마약 제조 원료와 투약 도구들이 널려 있습니다. 핑크색 리본이 달린 작은 향수병도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향수병 옆에 내용물을 빨아들일 때 쓰는 파이프가 달려 있습니다. 음식점 관계자가 필로폰 투약 목적으로 향수병을 개조한 겁니다. 그이 용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필로폰 물 담을 때 향수병으로 구멍 뚫어서 그냥 만든 거예요. 부산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도 단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갖고 있던 담뱃갑에서 숨겨놨던 마약이 여러 알 발견됐습니다. 초콜릿 포장지로 감싼 환갑재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외국인 유학생도 검거됐습니다. 지난 한해 경찰 수사를 통해 검거한 마약 사범은 1만 2천여 명,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